다음 날, 하루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네. 내 집에 진짜 귀신이 산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무슨 포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흑사래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네. 뭐 반복적으로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잘안 좋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아마도 이제 집에 어떤 귀신이나 잡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집안에 귀신이 산다? 네. 다른 뭐 내가 뭐 요즘에 뭐 반복적으로 뭐가 안 좋아지고 뭐가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올 때에도 있어. 꼭내 집안에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 귀신이 있다 없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쟁반 있잖아요. 네.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쌀을 조금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를 내 침대 머리맡에, 잘때내 침대 머리맡에나 아니면은 주방, 주방 있잖아요. 주방 싱크대 옆에 이렇게 좀 냅두고 다음날, 이거 오래 냅두지 마요. 다음날 하루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내 집에 진짜 귀신이 산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무슨 포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흑사래요. 항상 오면은 이렇게 뭐 제사 좀잘안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조상님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배고프잖아, 그지? 그리고 그터 자체 내에서도 귀신이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배고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쌀을 냅두잖아요. 그럼 쌀만 보면 귀신들이 환장하고 댐벼. 정말 환장하고 댐벼요, 배고파서. 근데 이게 쌀이 정말로 다음날 일어날 때 움직일 정도면 심각한 거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표적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판하게 놔야 돼, 본인들이.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집안에서 가위가 눌려. 가위가 눌리고, 저 기운이 탁 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내 몸이 진짜 물먹은 손마냥 축축 처지고, 그런 분들은 진짜 내 집에 무슨 문제점 있나 하고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표적이 나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한테 얼른 뛰어가야지.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집안에 어떤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떤 그런 기운들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기운들을 보면 잡을 패러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일단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봐. 자꾸 뭐가 안 된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해보세요. 정말 표적 주니까. 내 집안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예전에 이제 흉가 촬영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하고도 해봤지만은, 네. 우리가 흉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폐가 흉가 이런 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전날에 저는 혼자 미리 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보를 받으면 이렇게 놔둬. 거기에 이 영가들이 얼마만큼 있나 지금 보려고 제가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정신없어, 진짜 정신없어. 내가 어렸을 때 애동이 때 저는 이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무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뭐 집안에 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맨날 할머니가 하는 거 봤었으니까 나도 이제 아기 때 이렇게 저기 귀신 산대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야 진짜 막 자국났어. 막 폐가 이런데, 흉가 이런데다 누면. 근데 그때는 친구들, 내가 애동이고 그러니까 막 놀리더라고, 괜히. 야, 쥐지 나갔어, 쥐지 나갔어, 막 이러면서 아닌데. 근데 내 가정 안에는 쥐 없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이런데 뭐 쥐가 어딨어, 그렇죠. 맞잖아요. 또 넣어보시고, 다음날 되면 표적 줘. 내 집안에 진짜 귀신이 산다면. 한 번으로 해보신 다음에, 정말 이거 있으면, 뭐, 내가, 본인들은 뭐, 일반인들이 귀신을 이렇게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내 집에 찾아와서 뭐 비방법이라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밤 자다가 가위 눌리고, 자꾸 집에 들어갔는데 내 몸뚱이가 물먹은 손만이 쭉 쳐져 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내 집안을 빨리 상쾌하게 정화를 시켜야 되겠죠? 오늘은 매화신녀가 내 집안에 귀신이 산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비방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오늘 팁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